같다와 다르다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니까 equal 기호를 두 개 합니다. O equal O. 트루가 됐죠. O가 4와 다르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슬래시의 equal 기호 4 이렇게 해서 됩니다. 마찬가지 트루가 되고 있죠. 그죠? 같다는 equal 기호를 두 개로 표현하고 다르다는 이렇게 슬래시 equal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간편하게 하스켈어로는 같다 다르다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hello 하고 equal world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나요 다르나요? 어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variable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수를 할당하는 거죠. 그죠?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럼 false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O equal 4 더하기 1.0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true네요. 4 더하기 1.0은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1점 4 더하기 1은 5죠. 그럼 4 더하기 1.0은 4 더하기 1.0 역시 5인데 이번에는 5.0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5는 뭐죠? 5는 인티저고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 부동속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티저 정수가 정수 이퀄 인티저인데 인티저와 인트는 좀 다르겠어요. 나중에 그걸 할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소수라고 하나요? 부동소수 부동소수 이걸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에 소수점 이하로 숫자가 있는 게 부동소수잖아요. 그래서 정수 더하기 정수는 뭐가 되나요?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는데 더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오고 그리고 정수 더하기 부동소수는 부동소수가 나옵니다. 그죠? 플로팅 포인트 넘버 플로팅 넘버 플로트라고 그냥 할게요. 플로트 F로 AT 이것도 플로트 앞으로는 플롯이라고 이해합니다. 정수는 인티저라고 하고 인티저 맞죠? 영어를 통일할게요.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뭐였나요? 뭐가 있었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니까 5 나누기 5 5 나누기 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이 나왔어요. 1이 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은 자동적으로 정수 나누기 정수든 정수 부동소수 나누기든 뭐든 간에 다 부동소수로 간주해서 기각값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5.5 나누기 5.0 하면은 이렇게 1.0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